대구 종합 유통단지로 Let's go. High quality, low price. 대구 종합 유통단지로 Here we go. One stop shopping, don't stop shopping. 대구 종합 유통단지로 Let's go. High quality, low price.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공구, 안전용품, 산업용품, 모든 것이 바로 한 자리에. 어디를 둘러봐도 여기만 못하지. 여기가 아니면 헛수고의 돈이지. High quality, low price. This is tool, 산업용 재관. High quality, low price. 좋은 제품, 가격은 저렴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 유통단지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지금 공구상가가 밀집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고요. 자, 여기에는 또 어떤 공구들을 파는 업체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 주변에 가까운 오프라인 공구상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대구에는 지금 이렇게 공구단지가 밀집된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첫 편에 갔었던 중구 북성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에 와 있습니다. 유통단지.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뒤쪽에 여기 있는 곳은 공구단지가 밀집된 곳, 그리고 여기 큰 사거리를 기준으로 건너편에는 전자상가, 저기 반대편에는 전자관, 그러니까 뭐 컴퓨터, 뭐 TV 이런 전자관이고요. 반대편에는 전기재료관, 이렇게 큰 사거리를 기준으로 네 곳 모두에 이렇게 업체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공구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유통단지 산업용재관, 이제 공구 판매점들이 밀집된 곳인데, 오늘은 또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가 공구들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제 산업용재관이라고 공구 판매점들이 밀집된 곳인데, 이제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농협 건물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시작이 되고요. 물론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한번 또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왕상사라고 세척제, 포장제, 빼빠, 접착제, 실리콘만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로프랑 전동공구를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도 보이고, 여기 반대쪽 쪽에는 또 이렇게 철물만 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보입니다. 삽부터 장갑, 그리고 빗자루, 쓰레받기, 그리고 헤라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인터넷에서는 또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여기 오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종류의 모재를 가지고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과 이 가공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나오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필요한 수전, 변기, 뭐 타일, 세면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매장 앞에도 주차를 하셔도 되고, 저기 위에 보시면 다리가 있는데 옥상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네, 지하에도 주차를 하셔도 좋고요. 자, 일단 이렇게 도로가가 큰 곳 기준이 항상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구상가를 가보더라도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상호랑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변에 계시면 오셔서 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진짜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면 밖에 이렇게 다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한 눈으로 내가 찾는 공구가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 구경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또 실리콘 라카, 그리고 WD 방청류 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인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상사 대표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 지금 취급하시는 제품들이 정말 또 다양하게 있는데, 네, 어떤 제품들을 주로 또 취급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접착제랑 실리콘하고 케미칼 종류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인터넷으로 물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와서 구매했을 때 좋은 점들이 또 많다라는 부분을 좀 알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직접 와서 구매를 하면 이런 점이 좋다. 그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 단편적인 것밖에 못 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같은 물건을 또 현장마다 틀리게 쓰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걸 붙이고 썼는데 그 현장이 만약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인위적으로 뭐 거기에 뭐 기름기가 있거나 세척이 안 되는 경우 네. 이런 걸 또 해결해서 붙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구매하셔서 요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분이 태반이거든요. 네. 그 매장으로 오시면은 얘기를 들어보고 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설명해 줄 수 있고 큰 금액 들지도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진짜 매장에 오면 좋은 점이 많은데 누리 상사에 오면 이런 점이 좋다.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만큼 많은데요? 접착제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어... 실리콘도 종류가 많고 네. 물속에서는 실리콘도 있고 1000도 이상 되는 실리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제때 그 맞는 실리콘을 썼을 때 그게 더 오래 가고 그게 또 돈도 적게 들고 또 유지비나 뭐 또 인건비도 그렇죠. 중복 투자도 안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20년째 이 업종을 하다 보니까 주어 들은 얘기나 또 현장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죠. 사러 오신 분한테 또 그 내용을 또 인지시키고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가 지금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 산업용재관인데요.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접착제가 필요하거나 실리콘 그리고 페파도 하시잖아요. 케미칼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10동 25호로 또 많이 오셔서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렇게 대표님처럼 지금 오프라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도 힘들고요. 지금 용재관도 지금 예전 같진 않아요. 손님도 많이 빠지고 걱정도 앞서는데 가늘고 길게 가면은 일단 살아남은 사람들이 힘을 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파이팅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공구 판매점들이 밀집된 곳에 오시면 이렇게 케미칼류, 실리콘 이런 것들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고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잘못 사면은 중복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제품이 필요하시면 한번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계속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마키다 미러키 대리점인데요. 이야... 또 바깥에 이렇게 공구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줄자들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 걸려 있고요. 수평류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구사항을 돌아봤을 때 젊은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 공구업이란 자체가 젊은 분들이 조금 약간 싫어하는, 기피하는 직업군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젊은 분들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또 여기서 조금만 또 더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큰 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지금 왼쪽에 2동, 3동, 4동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반대로 14, 15, 16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일단은 계속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 좁은 도로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납품을 하시거나 가공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많으셔서 큰 도로가가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 소매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밀집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지나가면 이렇게 또 벨트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섬유기계 자동 제어 컨트롤 네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농기구만 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또 이렇게 청소기 세척기만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 청소기 세척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환경에 적합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여기는 지금 7동, 8동 사이인데요. 넓은 도로잖아요. 차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곳이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정말 가지각색의 제품군들을 판매하고 계시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한눈에 다 이렇게 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앞에 주차도 분명히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야 여기는 또 절삭공구랑 측정공구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가지각색의 종류들의 절삭공구들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두께 게이지랑 버니어 캘리퍼스, 네. 절삭 팁, 인서트 팁 종류가 저기 진짜 엄청 많은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면 툴링의 박재휘 대리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몇 동 몇 동이죠? 저희는 산업용재관 15동 23호입니다. 네, 아, 진짜 절삭 공구들이 많은데. 네. 여기가 지금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곳인가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각종 절삭 공구 쪽이고 선반 밀링 MCT에 들어가는 공구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선반 밀링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네네. 일반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네. 공장에서 우리가 흔히들 만지는 자동차 그리고 휴대폰 뭐 이런 생활 공구들을 공장에서 제작을 할 때 절단도 하고 제작도 하는 그런 공구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삭 공구들도 네. 인터넷으로 판매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절삭 공구가 됐든 어떤 공구가 됐든 이렇게 매장에 직접 와서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했을 때 네. 좋은 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나한테 적합한 공구를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네. 소비자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뭐 그렇게 구매는 또 불가능하거든요. 굳이 절삭 공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기에는 네. 한계가 너무 많죠. 그렇죠. 한계. 중복 투자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복 투자가 돼버리게 되면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택배 기다렸다가 다시 공구 상가까지 나오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전문가들이 이제 나에게 상황에 맞는 그런 공구를 바로바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와,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일하신 지는 네. 오래되셨어요? 대략 한 10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와, 지금 제가 여기 용재관을 돌면서 네네.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좀 약간 그런 직종에 오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어때요, 해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전문적인 분야는 그렇지만 이런 분야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더 이제 좋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천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 여기 라면 툴링에 왔었을 때 좋은 점들 많이 또 알려주시면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네, 네. 오셔서 또 구매를 하시기 좋으니까. 아. 네. 저희 이제 라면 툴링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중고 공구들도 있거든요. 그죠. 이 절삭 공구를 만지시는 분들이 정말 네. 일본 제품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특히 이 절삭 공구 대부분이 또 메이드 인 재팬이어야지만 또 가능한 부분도 많고. 네, 실제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정밀도에서 조금 요하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중고 상품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 상품들도 뭐 일본 거라든지 국산이라든지 대만산 네.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절삭 공구 쪽에서는 저희가 대구 경북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라고. 우와.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렇게 전국의 오프라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힘든 시기인데 응원의 메시지도 한번.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코로나와 이제 경기 불황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힘들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모두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여기 지금 절삭 공구가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대구시 북구 산업용재관 15동 23호 남현 15동, 툴링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아, 네.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젊은 분이 절삭 공구를 하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절삭이라는 게 정말 종류가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야, 여기는 또 벨트만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곳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관님. 네, 저는 여기 대구 유통단지 산업용재관의 한진특수벨트에 20년 차 근무하고 있는 정석곤 부장입니다. 아,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20년이나 되셨나요? 제가 풍성로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됐죠. 와.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벨트 종류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취급하시는 곳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산업용 기타 특수벨트 및 V벨트 및 풀리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일반 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 지금 구매가 인터넷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표준 사이즈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품목별로 한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간단한 V벨트 이런 종류를 보시면은 네. 제품 규격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거기서 소비자분께서 규격을 사진을 찍어 오시던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그 규격이 맞다 생각하시는 걸 찾아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뭐 기타 특수벨트, 타이밍벨트라던가 네. 아니면 컨베어벨트 다
다른 특수벨트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온라인상으로 구매는 사실상 힘듭니다. 예. 자, 여기가 지금 산업용재관 유통단지 13동 1호에 위치하고 있는 한진특수벨트인데요. 여기 지금 한진특수벨트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면은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질 낮은 품질은 저희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벨트가 끊어져서 오시면은 다들 긴급이거든요. 그렇죠. 기계가 공장을 세워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저희가 재고 없는 품목이다, 긴급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전국적으로 수별해서 중국산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뭐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들 뭐 OEM 제품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뭐 납기는 저희가 항상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리고 단가 자체도 저희가 대구 어느 지역을 가셔도 저희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와.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전달해 주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 업체분들이 지금 다들 힘드실 겁니다. 뭐 금리 여파도 있을 거고 원재료값 상승에 대한 그 부담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늘 그랬듯이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회복 기간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까지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힘냈으면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여기는 또 용접기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곳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제가 와서 고요, 사장님.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상호랑 대표님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삼양 종합장사고. 네. 용접기하고 용접봉을 뭐 전문으로 합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님? 한 지가 한 43년. 43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삼양종합상사의 어떤 장점? 용접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필요한 게 다 구비되어 있고, 또 상세한 설명과 여러 가지를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와, 제가 직접 나와서 구매했을 때 좋은 점을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원하시는 품목과 오셔서 상담을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드리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손님들. 예, 예, 예. 산업용재관 28번 3호 4호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사장님?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 제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내밀었는데도 너무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유통단지 산업용재관에 오시면 정말 가지각색의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시는 곳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공구가 있다, 혹시나 용접기든 뭐 벨트든 절삭공구든 뭐 케미칼류든 다 있으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28동 각 건물마다 동호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호수 수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산업용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종목별 업체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동 몇 호인지 확인하시고 전화번호도 나열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고 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7동, 28동 사이로 지나와서 뒤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좀 작지만 가공동입니다. 가공동. 그러니까 뭐 제품들을 가공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합동 안전이고요. 21동 31호. 네. 용재관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신가요? 작업복, 네. 안전화, 네. 안전모, 현장에 들어가는 이제 뭐 안전용품 위주로 이제 판매하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대구 여기 북구 유통단지 근처에서 안전용품이나 작업복 그리고 안전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매장에 오시면 소비자분들한테 어떤 점이 좋다를 좀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대구 쪽에서는 이쪽이 큰 편이니까 꼭 네. 저희 게 아니라도 왔다가 뭐 다른 쪽으로 필요한 것도 웬만해서는 다 구해드리기 이제 쉽죠. 요 안에 오시면 지금 이렇게 작업복, 안전용품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제품들을 또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시면 또 잘해 주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통단지 대동종합기계고요. 우리 집에는 이제 모든 공구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예. 정말 공구도 많고, 소원 컴퍼레셔 대구 경북 예, 대리점이죠. 대리점이십니까? 예. 네. 여기 오시면 네. 어떤 공구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또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께서 또 오시기가 좋으니까요.
목공구 종류 아니면 인테리어 쪽 하시는 분들이 오면 여러 가지 다 구매할 수 있고요. 네. 우리 집에 오면 컴프레서를 사면 이것저것 한 가지 다 한테서 다 구매하게 되어서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제분이신가요? 예, 예. 요즘 이렇게 이제 공구 상가를 오면 2세 경량 혹은 3세 경량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같이 일하시면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편하죠. 든든하고, 예. 든든하고. 예. 산업용재가 4동 26호에 이렇게 또 목공구, 인테리어 공구, 그리고 특히나 컴프레셔, 산업용 컴프레셔도 취급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번 방문해 주셔서 물어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다들 잘해 주실 거죠? 네, 그렇죠. 뭐 오시면은 그냥 뭐 편하게 구경하셔도 되고, 그냥 뭐 안 사시더라도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궁금하실 거 있으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또 수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요 옆에는 수도 욕실이라고 해서, 오, 너무 이쁘다, 매장.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통단지 산업용재관 5동구에 있는 서현상사 대표 이성민입니다. 대표님도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 예. 일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예, 일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매장이 요, 지금 용재관에 있는 매장 중에서 가장 좀 신식이면서 세련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아, 예.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예, 계산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지 를 좀 알려주시면 네. 대구 주변에서 혹시나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일로 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간단하게 이 지금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들. 저희 서현 상사는 기본적인 이제 욕실과 이제 뭐 주방에 필요하신 수도 제품이나 안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하실 때 필요한 제품 이런 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부속들도 다 구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다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기본적인 이제 배관 자재 같은 거는 이제 저희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현 상사를 왔을 때 이런 점들이 좋다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쉽게 뭐 설치나 이런 거 하실 수 있게 다 가르쳐 드리고 그런 걸 이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죠. 그리고 이제 왔을 때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젊으시고 너무 멋있게 계셔가지고 혹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시면 한번 좀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오프라인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 네. 응원의 메시지 한번만 또 같이. 시기가 아주 안 좋아도 모두들 열심히 하면 다들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구 북구 유통단지 산업용재관 편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정말 넓고 제가 아까 전에 점심을 먹고 왔는데 벌써 이제 해가 져서 전부 다 퇴근 시간인데 혹시나 이제 대구 북구 주변에 계시는 분들 혹은 또 대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공구가 있었을 때 여기 오시면 차를 타고 도시면서 다 보실 수도 있고 웬만한 공구들은 다 이 안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이런 공구단지가 밀집된 곳을 소개시켜 드리고 많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